또 변화가 나왔네요. 변화를 통해서 좀 타격을 바꿔주고. 혈류, 혈류는 좋은 카드입니다. 초반에 쓰기 좋은 카드 중 하나예요. 좀 쉬운 힘전사 위주로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번엔. 저는 이쪽 루트가 좋은 것 같네요. 이렇게 엘리트를 후반부에 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 루트가 굉장히 괜찮네. 오닥불도 두 번 더 갈 수 있고. 일단 이쪽으로 갑시다. 상점을 변화한 것도 괜찮게 나왔고. 혈류, 혈류가 데미지가 센 만큼 체력 가는 게 좀 부담되긴 하는데 또 상대 패턴 하나 줄여주니까. 힘전사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좋네요 이거는. 유물 획득하는 것도 괜찮긴 해요. 전사는 초반에 꽤 엘리트를 하나 잡는 효과잖아요 저게. 그리고 상점이 코앞에 있으니까 받아갑시다. 도박칩이네요. 굉장히 좋은 유물 중 하나죠. 희귀 유물인데 첫 핸드 이렇게 갈아 엎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라는 빼고, 강타도 빼고, 타격도 빼고. 여기서는 수술을 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둘 중에 왼쪽 거 때리죠. 왼쪽으로도 크게 상관없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못 죽이네. 깎아놓고. 기본적으로 헛짓을 많이 해요.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때리고. 왼쪽 오른쪽 중에 하나만 때려놓고 수비 돌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불꽃나무님 반갑습니다. 포로리아 반갑습니다. 초반에는 좀 카드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한 장 두 장. 철판은 너무 별로 아닌가. 그래도 초반은 괜찮아. 초반은 효율이 괜찮은 편이라. 몸풀기 후에는 지워주고. 힘전사니까 몸풀기 약 그것도 하고 있고 할인도 하고 있고 사갑시다. 저는 초반에는 극초반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철파를 짓는 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해요. 극초반이니까. 그리고 지금 바라를 이미 집었기 때문에 공격카드를 짚는 게 효율이 좋아요. 초반에 공격카드를 짚는 게 효율이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먼저 짚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빼죠. 뭐 의미는 없는데 철파로 다 올걸? 딱댐. 제가 또 하스스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딱댐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자, 얘는 혈류를 쓰지 않겠습니다. 체력을 좀 아끼기 위해서. 얘는 수비할 가능성이 높아. 는 수비를 못하네요. 그러면 잡죠. 자, 천둥도 정말 좋은 카드 중 하나입니다. 약화를 거는 게 중요한데 이 강화를 하기엔 솔직히 좋지 않거든요. 강화하기에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취약 하나 1 증가하고 데미지 2 상승되니까. 1층에서 킹둥이질도 엄청 좋죠. 킹둥이질 나왔네요 방금. 금강저 힘전사한테 좋은 카드. 혈류 먼저 강화하겠습니다. 체력 감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3에서 2로 줄어들기 때문에. 강화 좋네요. 체력을 유지를 잘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있게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오른쪽 오리아 있고. 너무 좋은데 지금? 지금까지는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사신까지 있었으면 진짜 괜찮았을 텐데. 돈이 좀 모자르네. 힘전사의 핵심 중 하나가 또 사신이거든요. 나오겠지? 다 갈아엎고. 혈류 나온 거 정말 좋습니다. 갈아 써주고 혈류 강화된 타격. 천둥. 특히 이런 네임들을 상대할 때 철파가 진짜 좋아요. 수비 카드를 안 써도 수비를 써주잖아. 물론 오리 아이콘 효과를 못 받게 된 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은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재물도 정말 좋은 카드입니다. 대검도 좋은데 지금은 희귀도가 높은 재물부터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재물은 강화를 안 해도 쓸만하잖아요.
태양도 갈고요. 오리 아이콘이 근데 나올 줄 알았으면 사실은 오리 아이콘이 나올 줄 알았으면 철판 안 지웠지. 오리 아이콘이 나오면은 철판은 정말 쓸모없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타극을 돌리면은 방어도 6을 추가로 얻는 건데 철판을 돌려갖고 방어도가 1이 깎이는 거거든. 그리고 전투체험을 가져가겠습니다. 원래 전사가 되게 드로우 카드가 많지 않아요. 전사는 카드 자체가 드로우 카드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두 개만 뜨면은 덱을 돌리는데 부담이 없어. 자, 그리고 강화할 카드는 보통은 저는 연코 카드를 먼저 강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코 카드는 항상 쓸 수 있잖아. 얘가 나오네요. 다 갈아야 되고요. 발화를 먼저 쓰고 싶으니까. 첫 턴 끝났고 두 번째 턴이고요. 아, 서순이다 이거. 원래 강 이거를 쓰기 전 아 근데 어차피 금강자가 있어 서순까지는 아니구나. 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행꽃이 터져가지고 마나가 1 상승됐기 때문에 다음 턴에 때리는 거나 이번 턴에 때리는 건 똑같아요. 제일부터 씁시다. 드롭 먼저 보고요. 아마 킬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수비 위주로 돌리는 게 좋아. 천둥 갈겨주고 철파 쓰는 거 너무 아까운데? 킬각이 나오네 근데 너무 번 와 데미지 장난 아니다. 그리고 연코 카드도 있고 막 재물도 있고 막 카드도 많이 쓴다. 바라를 미리 걸고 일단 대검 짓고 병번으로 재물을 갖고 갑시다. 좋다. 너무 좋네. 강령이네 근데 강령이 너무 싫다. 완막이 안 될 텐데 이러면. 대검을 강화해 놓읍시다. 지금 이 덱은 대검 강화가 진짜 효율이 좋을 거예요. 힘 상승이 정말 많이 되기 때문에. 다 집어넣고 1턴에 딜을 빡세게 넣자. 아, 안 나왔어? 왜냐면 지금 대검을 쓰고 싶었거든요. 물론 대검이 몸풀기랑 같이 쓸 수 있는 건 장점이 될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말이죠. 무시하고 딜 박죠? 수비 왜 썼지? 원래는 수비 쓰지 않고 오리 아이콘 있는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루루님 구슬주머니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전사 기준으로다가 우리 아이콘 자주 까먹는 단점 재물 한 장도 구슬주머니 저는 한 8점에서 9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소주 좋네. 왜냐면 이 게임은 엘리트 상 특히 2층이 그런데 2층 같을 때 2층에서 좀 힘들어 사실은. 그거 때문에 그래요. 첫 턴킬 안 나오나? 대검이 나왔으면 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대검이 좀 늦어서 연타까지 들고 갑시다. 강화된 거니까 강화. 이건 병번을 강화하자. 드로우가 많은 거 좋으니까 가자 가자. 오 안 주네. 생강 뭐 도박칩은 첫 핸드를 바꾸는 효과. 금강장가는 단순 힘. 우리 아이콘은 방어도가 없을 때 방어도.
행꽃은 세 턴마다 만화 1. 병번은 이제 이 카드는 정할 수 있는 거. 전투 시작 시 뽑는 카드가 포함되는. 소주는 만화가 1 상승. 만화 관련 유물도 두 개나 있고 생강도 있어서 위험하진 않을 것 같은데. 병불.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는 뭐냐면은 연금 같은 거야. 내가 미리 250골드를 내면 유물을 두 개 얻는 건데, 이게 사는 게 단점이 뭐냐면 이런 유물 두 개가 나오면 이게 손해라는 거지. 1턴 대검은 그렇게 좋지 않아. 1턴 그렇게 좋지 않아. 왜냐면 도박집이 있기 때문에 병을 사는 거 자체가 손해예요. 덱을 지우는 게 맞아요 지금. 몸풀기 두 장은 좀 많고요 이 덱엔. 피피? 피피라. 근데 피피가 좀 애매한 게 결국은 저 카드는 그게 돼요. 쩌리가 돼. 이 덱은 대검을 한 장 더 짓는 한이 있더라도 덱이 이 정도로 완성된 상태에서는 다른 카드 짓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잭스 좋네요. 리트. 자, 이럴 때 이제 이 구슬주머니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제일부터 합시다. 잭스 몸풀기. 발화 64 60 둘레 여섯 여덟. 아무리 봐도 대기 사기라는 느낌을 지울 순 없는데? 이거는 승천 15에서 했어도 그냥 사기 덱이야. 그냥 이거는 지금 이게 그냥 다 박살내버리잖아 덱이. 덱이 너무 좋아가지고. 골드 좀 아끼죠. 다 쓸모없는 거 나왔네. 힐인드 같은 게 지금 있어야 된대 좀. 그냥 시작하자마자 재물 땡기고 재물 땡기고. 왜 안 나와? 재물 땡기고 죽이면 되는 덱이잖아. 아니 뭐가 나오든 간에 뭐가 중요해 지금.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이렇게 강화해갖고. 그냥 다 원턴 킬이야. 아니 오늘따라 덱이 너무 잘 나와요. 어떻게 그러면 아니 덱이 너무 잘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되게 너무 잘 나오는데 오늘따라? 아니 그냥 재물 때문에 체력이 다네. 좀 단다. 체력 따는 거 아깝다.
스피드로 가게 만들거든요. 아닙니다. 한 잔 더 들고 가죠. 너무 너무 좋은데 대기 지금. 그냥 사실 전사덱은 재물이 많으면 세요. 사실 그건 그래. 어쨌건 맞다고. 그렇다고. 그렇다는 거지. 스네코는 가져갈 필요 없고. 아예 모르겠다. 스네코는 어울리는 덱이 아니에요. 영코가 많으니까.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대 이 강의 영상이라고 하는데 계속 사기만 치네. 제가 덱을 잘 짜서 사기 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젤 마지막에 쓰겠습니다. 기털은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가져왔어요. 좋을 것 같아서. 연코 카드 스피즈 그냥 좋아 보였어요. 너무 가혹한 데미지가 나오는데 애들한테. 너무 가혹한데 데미지가. 진끈 괜찮네요. 몸풀기에서 한도라면 두 배 뻥튀기 된 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몸풀기 하면 4가 증가하잖아요. 그 다음 한도라면 8이 되는데 그 다음에 하면은 4가 됩니다. 4가 깎인 개수가 줄어들어가죠. 아 이건 좀 아깝다. 한 장 더 지울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안 해보면은 카드 게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안 해보면은 또 애매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눈큐브는 조금 에러네요. 왜냐면 드로우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좀 에러가 되고 있고.
이 풍당탕은 잘 뽑았어요. 핸들을 계속 줄여주자. 그리고 이거를 뽑은 이유는 이렇게 하나 지우는 형태로 쓰려고. 잭스를 쓰면 또 들어가는 상태죠. 남자 시전해야 되나 이거? 상남자 시전해야 되나 이거? 상남자 시전해야 되나 이거? 전체는 그만 들고 가고. 화면이 흔들려요? 왜지? 7시라 그런 거 같네. 7시 되면 그거 되더라고요. 트위치 자체가 렉이 걸려. 신기하다. 원래부터 쓰고 싶은데. 풍당당 얼마나 남았지? 좀 많이 남았지? 둘, 셋, 넷. 3도 먼저 쓰고. 박치기로 대검을 먼저 쏘고 박치기로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긴 했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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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 너무 신나. 한방에 죽이고 싶은데. 아 이거부터 쓸 거라 생각해. 그 상관은 없지만. 한돌 박치기도 괜찮았겠네요. 이 힘덱은 이렇게 약간 첫 턴에 파워로 확확 밀어내는 형태로 플레이하는 게 좋거든요.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먼저 잭스부터 쓰고요. 예, 윗풍당감부터 쓰고요. 잭스 쓰고 일단 제로부터 보죠. 좀 아쉬운 거는 한돌 같은 걸 못 봤다는 거죠. 아 이건 좀 실수네. 그냥 천둥을 그냥 써버리면 내가 죽잖아. 이건 안 써도 되네.
딜이 약간 모자르죠? 얘는 된다, 딜이 딱. 넘어갑시다. 좀 아껴줘야 돼요, 이런 건. 와, 여기서 살짝. 한들 많이 쓰자. 위험했어. 살짝 위험했어. 살짝. 아우, 체력 막 깎이는 것 좀 봐. 체력 미친 듯이 깎이는 것 좀 봐. 와, 이거 힘든데? 대검 대비 400이. 수용돌이 마무리하죠. 수용돌이 데미지가 미쳐. 근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전사 같은 경우 재물을 쓰면요, 재물을 쓴 순간 퍼펙트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맞는 게 아니라 내 체력이 조금이라도 깎이면 퍼펙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사는 퍼펙트를 노리고 하시긴 좀 힘들 겁니다. 첨타승 흑우생. 덱 전체가 발화, 뭐 몸풀기, 재물. 사실 이거는 잘 풀린 힘전사야. 너무 잘 풀렸어. 재물이 애초에 3장이란 게 지금 말이 안 돼. 승천 15였어도 클리어가 이미 된 덱이죠. 된